안녕하세요. TBC 유학원입니다. 오늘은 어머님들께서 캐나다 콘도에 도착하시면 많이 여쭤보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살짝 불편하죠. 게다가 배달 문화가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보통 평범한 한국 아파트는 정해진 시간 및 날짜에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죠. 게다가 쓰레기 봉투 값도 많이 비쌉니다. 캐나다 콘도에는 모든 층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다 있어서 밖에 나가서 쓰레기를 버릴 필요 없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 안에 주방 싱크대 밑에 문을 열면 쓰레기통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칸 또는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용으로 쓰시게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모아서 그때그때 버리시면 됩니다. 싱크대 밑에 쓰레기통은 수납형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버리면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고 벌레가 생길 수 있어서 싱크대에 있는 수납에는 보통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 쓰레기만 버립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무 때나 버릴 수 있습니다. 콘도에 각 층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garbage chute가 따로 있고요. 쓰레기가 다 차면 언제든 아무 때나 여기 오셔서 버리면 됩니다. garbage chute에 들어오시면 6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ready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in use는 누군가가 사용 중이라는 뜻이어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ready로 바뀌면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Out of service는 고장 났거나 정비 중인 거죠. 점검 중이니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Garbage는 일반 쓰레기를 버리시면 되고, Organic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Recycling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6개의 버튼이 있고, Ready 상태에서 Garbage 버튼을 누르면 In Use와 Garbage에 함께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투입 후에 버리면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버리고 싶으실 때에는 Organic을 누르고 쓰레기를 투입하시면 되고, 재활용을 버리고 싶으시면 Recycling을 누르신 후에 쓰레기를 투입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죠? 쓰레기를 버리는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쓰레기를 버릴 때 시끄러울 수 있으니 이 Garbage Chute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되도록 밤 늦은 시간에는 버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쓰레기가 내려가는 통로에서 부딪히면서 소음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또한 캐나다 문화 예절입니다. 보신 것처럼 캐나다 콘도는 밖에 나가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밤늦게 잠옷바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오는 게 정말 귀찮은 일이니까요. 캐나다로 동반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조기 유학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